자, 왼쪽. 네, 레드벨벳은 미국과 캐나다 등 첫 국민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서 배드보이 뮤직비디오가 무려 조회수 2억 뷰를 넘기면서요.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가져볼까요? 오늘도 블랙 컬러로 보셨고요. 벌써부터 무대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보시죠. 여름을 대비하잖아요. 아, 시원하네요. 네, 자, 이쪽. 이쪽. 네, 그리고 오늘 차를 타면서 레드벨벳 분들의 노래를 들으러 왔는데 아시나요? 네, 여름 옷으로 네, 차가 막혀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레드벨벳 분들은 힙합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웬디 씨의 중단발이 정말 요즘 화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의 완성은 웬디. 와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웬디 씨? 아, 네. 뒤에서 전화했습니다. 아, 네. 아니, 이 단발의 아이콘으로 네, 떠올랐는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 이 머리를 완성시켜주신 우리 이태영 선생님, 네, 대학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단발로 계속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뻗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같은 샵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혹시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은 없을까요, 매디 씨? 일단은 지금 계속 쭉 이 스타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 잘 어울려요. 찰떡이에요. 네. 최근에 아이린 씨가 레드벨벳이 여름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썸머퀸 레드벨벳의 여름 콤비. 혹시 살짝 스포를 주셔도 될까요? 스포요? 네. 웬디가 준비를... 웬디 씨가? 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Woo! Are you ready for this?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마지막 짠! 좋은 시간 되게 감사합니다.